16장을 보면 자왈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니라. 이 유자는 뭐뭐의 박다라는 뜻이에요. 박다. 어느 쪽으로 박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득에 박더라. 이익을 챙기고 하는 쪽에 박더라. 그 말이죠. 유는 유, 효야라. 새벽 효자지만 이게 깨우친다, 알다, 그런 뜻이에요. 의자는 천리지 소의요. 의리라는 것은 천리, 하늘 이치의 마땅한 바고. 이자는 인정지 소욕이라. 여기 이익이라는 것은 인정, 인간 감정이죠. 인정의 하고자 하는 바더라. 뭐 이득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정자왈 군자지여의예. 정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의리에 있어서 대하는 그런 마음자리에. 마음자리는 유소인지여리아니. 마치 소인이 이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으니. 같을겠죠? 유기심유라. 오직 그 깊을 심자, 깨우칠 유자, 이게 알유자지요. 오직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우쳤기 때문에 시 독헌이라. 이러므로 독실히 좋아하느니라. 이 군자는 걱정을 할 때 의리에 합당한지를 걱정하고, 소인은 어떻게 해든지 자기한테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걱정을 하지요. 근데 그것은 참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지. 심유 두 글자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양시왈 군자유 사생이 취의자니. 양씨가 말하기를 군자는 그 깊고 높은 그런 자리에 가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군자는 사생이 취의. 이 사자는 버릴 사자예요. 여기서는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의리를 취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의사라는 분들이죠.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런 의사들이 이런 경우에요. 일이 언지, 즉 그 이득, 자기한테 이익 띠는 그 자리로서 말을 할 것 같으면 인지 소욕이 무심어 생임.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심어 생, 생명, 즉 사는 것보다 심한 것은 없고, 소오 무심어 사니, 싫어하는 바가 죽는 것보다 심한 것은 없으니. 근데 어찌하여 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의리를 취하느냐, 그거죠. 그러니 숙긍사생이 취의제야. 누구 숙자? 긍자는 이 긍정적으로 할 때 긍자요. 즐겨할 긍자요. 누군들, 누가 즐겨서 생명을 버리면서 의리를 취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이거지. 이득을 가지고 말하면 내가 살아야지. 그렇지만 사는 것도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의에 중점을 두면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기 소유제 의이요. 그런데 군자는 기 소유제,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의이요. 의리일 따름이고. 불지 리지 위리고야니. 리지 위리. 이익이 이익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소인은 반시라. 소인은 이와 반대로 가더라. 그러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고, 그 바닥에서도 끝까지 절의를 하고 자기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그 헤이그 같은 데 가서 일서로 파견 가서 또 활복자세 같은 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몸은 죽었지만 마음은 살아서 지금도 사람들 가슴에 이렇게 다 남아있잖아요. 이게 바로 군자와 소인의 그 출발선이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득에 밝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한번 읽어보지요. 제발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니라. 유는 유효야라. 의자는 천리지소이요. 이자는 인정지소욕이라. 정자왈 군자지여의에 유소인지여리야님. 유기심유라 시독호니람. 양시왈 군자유사생이 취의자니 이리 언지즉 인지소욕이 무심어생이요. 소위 무심어사니 숙근사생이 지의제암. 기소유제의이요. 불지리지 위리고연이 소인은 반시랑.